현직 유치원 선생님들이 직접 고른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을 담은 아이들 도서의 CD 그림책. 그 중에서도 5만 부 이상이 판매된 화제의 아이들 CD 그림책 베스트 도서에 빛나는 자작 노래가 모바일 전문 교육 기업 워터베어 소프트를 만나 드디어 앱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자작 노래 앱은 총 두 편으로 우리 자장가와 세계 자장가 26곡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전래 자장가와 근대 동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가 함께 듣는 세계적인 자장가와 클래식, 구미 전래 자장가와 유명 영화 음악 등으로 어린이에게 들려주면 좋은 자작 노래로 선별되어 있답니다. 음반에 사용된 국악기는 태교와 유아의 뇌 발달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작 노래에 삽입된 모든 곡은 기계음이 아닌 자연악기로만 연주되어 우수한 품질의 음악을 제공합니다. 자장가는 노래로 부르는 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장가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빨리 발달하게 됩니다. 사랑이 담긴 엄마의 자장가와 스킨십으로 아이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격이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엄마와 아빠도 함께 자장가를 즐겨보세요. 뱃속에서부터 들려준 아름다운 자작 노래의 자장가들은 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딜 아기들이 불안해할 낯선 환경에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래를 들으실 때에는 아이를 왼쪽 가슴에 안고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와 함께 자장가를 들려주세요. 아이를 품에 안고 들려주는 자장가는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두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자작 노래는 부모님이 직접 불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이를 달래느라 노래를 부를 시간이 없으시다면 노래 부르기를 활용해보세요. 미리 노래를 녹음한 뒤 틀어주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자작 노래 앱이 꼭 아이를 재우실 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악기 놀이 메뉴를 통해 아이의 리듬감을 키워주세요. 화면을 슬라이드하면 악기가 변경되고 리듬판에 맞춰 두드리다 보면 아이의 리듬감도 쑥쑥 자랄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아이에게 자작 노래에 담긴 엄마 아빠의 사랑 노래를 들려주세요.